발연기 안 봤어요. 지금 깜짝, 지금 깜짝이, 깜짝이니까 우리 비스비스. 깜짝이니까. 깜짝, 네. 사실 되게 놀라셨을 텐데 저희 8시에 나오는 걸로 생각하셨겠지만 저희 또 다르게 깜짝으로 왔어요. 왜왜왜 why why why? 뭐가 해피닝 생길 거죠? 8시에 형이 알잖아요. 형이 알잖아요. 우리가 방금 잤던 게 나온 거잖아요. 그냥 얘기해주세요. 저희 잤어요? 저희 미비 공개? 아 뭐야? 응원? 저희 그 모르는 것처럼 얘기. 형이 딱 깔끔하게 저희 SM 스테이션 2의 NCT 드림이 처음으로 나오는 스테이션 곡 조이가 나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와 어메이징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언리버블이에요. 굉장히 조이풀한 조이입니다. 음원만 나오나요? 아니요, 뮤직비디오도 같이 나와요. 그리고 뭐 여러분도 이미 보셨겠지만 티저에 뭐 약간 뭐 이제 하죠 뭐 이런 티저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걸 다 이제 처음 들어서 나오는 뮤직비디오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. 약간 그 어릴 때 오케이 끝. 나이스 철로. 예스. 근데 티저의 지성이 없던데. 이제 시작하겠습니다. 지성이 티저. 아 지성이 손 출연했잖아. 손만 나왔어. 손만 나와도 알 수 있어요. 아 지성이 손이었어요. 맞아요. 근데 손이 진짜 예쁘게 나왔어요. 그러니까 그 여자 선이요. 그러니까요. 네. 그리고 그 뮤직비디오에 약간 토끼도 나오는데 토끼가 만약에 주면. 목소리가 있었다면 약간 이런 목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. 뭐야? 약간 이런 목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진짜 토끼가 있었다면 약간 이런 목소리 한번 다시 들려주세요. 아 뭐야? 약간 이런. 토끼가 진짜 왔어요 오늘. 토끼가 왔어요. 토끼가 이렇게 아직 안 돼. 뒷모습만. 뒷모습만 토끼가 살짝. 이렇게 왔어요. 뭐야? 뭐야? 이렇게 커. 뭐야? 너무 크잖아요. 지성이가 키웠나 봐요. 사실 그 토끼가 너무 커서 CG로 이렇게 줄인 거라는. 네. 뭐야? 네. 뭐야? 토끼가 화났잖아. 토끼 화났잖아 지금. 네 아무튼 저희가 오케이. 오랜만에 인스타 라이브를 하고 그리고 또 처음으로 스테이션을 하는 건데 사실 되게 저희가 좀 설레요. 굉장히 좀 설레. 지금 브이앱이에요. 그리고 아, 뭐 아무튼 되게 오랜만에 모여서 스테이션도 나와서 사실 되게 설레고 있는데 여러분 같이 6시에 나오면 같이 함께 들어주세요. 아, 네 이따 8시에 브이앱으로 만날 거지만 그 전에 또 보고 싶어서 이게 잠깐 브이앱으로 여러분께 찾아오죠. 맞아요. 그냥 많이 늙었어. 난 분명히 또 형이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을 뻔했었거든요. 안 좋을 뻔했어요. 근데 지금 다행히 좋아요. 지금 오늘 옷 크리스 크리스마스를 입은 거예요? 누구 목소리? 그런 봐봐. 뭐 토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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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형한테 토끼가 뭐야? 토끼 형. 도영이 형이요. 도영이 형. 토끼 형. 토끼 아니야? 그리고 사실 제가 또 뭐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. 저희 중에 굉장히 또 유명한 챌린지를 한 사람이 있는데. 챌린지. 멈출 수 없어. 아니고요. 레몬 챌린지를 했다는 뭐 지성이가 있는데 굉장히 멋있겠어요. 여러분 보셨죠? 아니 근데 진짜 그때 못했어요. 아 뭐야 승자 여유인가? 멋있었는데 승자 여유가 못했어. 진짜 잘했어요. 근데 에이. 지성이 그 여전하던데 그 우리 연습생 때도 막 항상 딱 멋있게 추고 나서 마지막 이거까지 몰랐는데 이거까지가 무대예요. 이거까지가 거기까지가 딱 지성의 컨셉. 여기까지가 무대입니다. 빅픽처. 빅픽처. 컨셉. 그 이번에 기사도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 얘기한 약간 소감. 네 기사가 났더라고요. 네 드림 화제가 뭐 얻어 된다고 들어봤는데 너무 좋지. 너무 좋네. 기분 너무 좋지. 형이 아직 그거 못 읽어서 살려줄 수가 없어. 다 해야 돼. 그럼 여기서 한번 할까? 아니요. 한번 해봐야지. 한번
그 지정이 마지막 당황한 척만 해. 아, 그건 지금 하고 있어. 아 지정이는 이렇게 좁은 데 싫어요. 아 맞아 맞아. 아 맞아. 아, 그럼 큰 군대에서 큰 군대에서 나중에 군대가 없으면 안 하잖아. 그럼 일단은 가장 사실 저희가 모인 이유가 곧 공개된 저희 조이 음원과 조이 뮤직비디오가 있는데 사실 조이가 저희 녹음하면서도 진짜 좋다고 생각했거든요. 노래도 맞아요. 너무 좋아서 그래서 꼭 나오면 여러분도 같이 즐겁게 크리스마스도 곧 다가오기 때문에 함께 같이 들어주세요. 그리고 이따 8시에 또 다시 V앱으로 찾아올 거예요. 그렇죠. 사실 저희 진짜로 보고 싶어서 그냥 깜짝 그냥 왔어요. 네. 깜짝 여러분 몰랐죠 솔직히. 깜짝 왔어요. 이게 그러면은 우리 또 준비하러 갈까요? 그거 우리 준비했던 거 있잖아. 아, 그 마크 형이 해준다고 했던 거. 아, 다 같이 하기로 했던 거. 아, 그 마크 형이 혼자 하기로 했잖아. 기억나? 아, 그 마크 형이 혼자 하기로 했잖아. 아, 맞아. 확실하게 기억해. 마크 형 혼자 했어. 다 같이 했어. 마크 형 혼자. 오빠. 아, 왜 오늘 마크 형 컨디션이 졸업. 와. 여러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. 빨리 같이 여행인데 이게 스타트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.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. 모두를 위해. 키를 모두를 위해 5, 6, 7, 8 이따 오늘 8시 잠깐만 여러분 가사 알죠? 여러분 7, 8 이따 고여 8시에 우리 다시 만나자. 응원 같이 들어주세요 여러분. 많이 기대해주세요. 많이 기대해주세요. 브라더 이화진 이화진 Bye-bye.